자,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저 특별히 부처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부처님을 모실 수가 없어갖고요. 그렇죠. 부처님 다음으로 요즘 아주 유명하신 스님을 아주 긴급하게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네, 긴급 초대석. 조계종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네, 불교계의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뉴진 스님! 야! 뉴진 스님!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컬투쇼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네, 청취자들한테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로울 위해 나아갈 진, 새롭게 나아가자 뉴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아까 전에 처음에 부처님을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미 모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처예요. 야~ 부처님은요 네네. 믿는 게 아니라 예. 부처님처럼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깨달은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에서 예예예. 예. 네, 부처에서 예. 다 부처라면서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또 중생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예예예. 예. 네. 이지은 중생입니다. 예예. 유진 스님 노추한 컬투쇼에 다 오시다니. 무병장수 만수무강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아이고야 누추하다니요. 예. 예. 누추한 저를 불러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게 좀 거의 세상을 예. 모두 해탈하신 분처럼 예.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얻어가는 게 벌써 많습니다. 스님은 이제 컬투쇼를 좀 들어보셨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자주 듣습니다. 굉장히 아우. 좋아하는 아이고, 아이고. 프로그램이고요. 영광입니다 스님.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예. 스님. 예, 예. 예 그래서 1등이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유, 깨달아야죠. 예. 예. 아 그렇죠.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예. 거사님께서 예, 이렇게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의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기 예. 힘든 머리를 갖고 있어갖고요. 예. 아 참 네, 내려놓으면 떨어진다는 표현이 맞죠? 네. 참 재미집니다 두 분이. 예. 예. 문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네, 3819님께서 뉴진스님 고기 엄청 드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삼정육이라고요.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아,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몸을 고칠 수 있고요. 아, 예, 예. 스님들도 예전에는 부처님 시대 때는 탁발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두들겨서 문 열어서 주면은 감사히 먹는 거예요. 아, 거기서 고기 있다고 그걸 빼먹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 그럼 뉴진 스님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번도 고기를 안 드시려고 노력을 안 해보신 느낌이어서 저는 안 먹는데 제 쌍둥이 동생 아. 개그맨 윤성호 아 그분이 쌍둥이 동생이에요? 네, 쌍둥이 동생입니다. 예. 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쌍둥이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각범 씨 헬스장에서 많이 본다고요.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네, 우리 쌍둥이 동생이랑 예, 같이 다니고. 쌍둥이 동생 썰이 있어서 조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쌍둥이 동생 헬스 클럽에 같이 다니는데. 같이 다녀요. 거의 그분, 매일 봐요. 그분 예. 라카를 열었더니 스님 복장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회색 옷만 입고. 아 회색 옷이에요. 약간 그 예. 약간 형의 유명세를 예. 얻어서 예, 예, 예. 본인도 좀 알아봐달라고 하는 건지. 예예예. 예, 예. 아니 그 트레이닝복도 그. 그 되게 비슷한 회색 옷만 입고 다니세요. 예, 아이고야. 약간 호소하는 것 같아. 알아봐달라고. 아, 근데 왜 어저께는 그 쌍둥이 동생이 아침 7시부터 주인이 문을 안 열었는데 들어와서 운동했냐고. 아, 그래서 부지런합니다. 우리 동생이. 아침에 저랑 비슷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 예, 부지런하구나. 예, 예, 예. 아이고. 아, 근데 스님으로서도 이제 탁 이렇게 예, 예, 예. 할 수 있는데 EDM을 접하셨단 말이죠. 예, 예, 이걸 그렇죠. 접목을 시켜서 대중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예, 예. 어떤 계기에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게 작년에 이게 우연치 않게 이게 DJ를 제 쌍둥이 동생한테 DJ를 배웠는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DJ를 연등회 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 그랬구나. 거의 뭐 천만 뷰가 가까울 정도로 조회수가 나와서 예. 많은 분들이 너무 힙하다. 와. 불교 나만 빼고 지들끼리 재밌는 거 하네. 이 제목이 너무 화제가 돼서 근데 원래 그러면 스님 본명이 뉴진 스님이 아니었죠? 그때는 일진이었습니다. 일진 스님이었나요? 네, 매일매일 나아가라 이게, 네, 일진. 이게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입니다. 뜻은요 날일에 나아갈진 매일매일 나아가라. 아, 중요한 얘기죠. 근데 좋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겉에만 보잖아요. 아. 깊숙이 안 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까봐 아. 그 본명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자. 유진으로 유진 스님. 예예. 예. 유진 스. 아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걸 노리신가 더 큰 걸 어떤 걸
그러니까 저도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예예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예예 우리 거사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 혹시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연관 검색어나 예, 예, 예.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게 예, 예. 그런 걸 누구를 보려고 하다가 얻어걸리고 싶은 순찬이 예, 예, 예. 조금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 그 누구예요 그게? 뉴진스요. 아, 그분들이 훨씬 먼저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님. 예. 진짜 새로운 류자를 쓰시려고 했었으면 신진 스님으로 갔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새롭게 나아가자 글로벌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영어의 NEW와 한자의 나아갈진 그리고 쓰는 스님은 거야? 한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영어 한자 한글 세 개 섞어서 아, 다 섞... 예 그렇죠. 예. 앞에 분 너무 진지하게 어떠가시는데 좋습니다. 혹시 어떠가시는 게 있습니다. 불교시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불교를 실제로 다니시는 분이 예, 섬기시는 분, 섬기시는 예, 섬기시는 분, 예, 아 계시네요. 계시네요. 아, 상관없습니다. 뭐 종교는 자유고요. 네. 그런 거 저는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작가님 써주신 대본 말고 개인적인 정보인데요. 예, 그 예. 쌍둥이 동생 윤성호 씨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교입니다. 아 불교예요. 예,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 절에 다니고요. 불교 예, 그리고 그리고 불교 홍보대사입니다. 불교 신문 홍보대사. 아~ 쌍둥이 동생이요. 아~ 예, 예. 언제 지금 이제 스님이 되셨나요? 언제 됐으면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만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거사님께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전문 아닙니까? 설정을 좀 잘 좀 만들어. 제가 요거까지는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예. 언제로 할까요? 동생이 아마 쌍둥이 동생이 그 예. 머리를 삭발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로 할지 정확히 예, 예, 예. 이런 걸 좀 정해주면. 동생이 언제 삭발을 했죠? 동생은 오래됐죠. 오래됐죠. 거의 예, 20년 가까이. 그럼 그때로 하시죠. 그때로 할까요? 예, 예. 예. 우리 거사님, 각본 거사님은 언제가 좋을까요? 아, 저는 그 한 재작년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야지 조금 뭘 몰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그럼 배우는 예. 중입니다라고 하면 되니까. 아, 그러면 예. 그러면 그 2년 전에 귀회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어떤 거였으면 좋을까요? 이거는요.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 유진 스님은 네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재작년쯤에 이제 저기 예. 저기 스님 되셨는데 예, 예. 그 전에 직업이 지금 이제 문자로만 받아보겠습니다. 예, 좀 웃기게 가려면 추천 직업. 예. 웃기게 가려면 이런 분들도 예. 있을까요? 마장동에서 예. 저기 소고기 잡으시는 아 재밌는 건 좋은데 제가 그 우리 종단에 있는 아.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뭐라고? 너무 희화하지 말라.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삼을 입는 순간부터는 본인은 스님입니다. 아. 라고 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겸손하면서 아 재밌는 거 좋아요. 괜찮아. 너무 진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니 보내 주시겠죠. 예예 예. 예. 아니, 여기 전에... 추천 좀 받아 보시죠. 오늘 네네. 여기서 2년 전 직업을 오늘 선택하고 가시죠. 네 네. 그렇죠. 한번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그 출가를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예. 그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해진 거는 예, 예. 아 뭐 정해졌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메모장에 다 적어 두셔야지 제가 저도 뭐 나름 이런 것 저런 거 해본 사람으로서 예, 예. 나중에 헷갈리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를 녹음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내리지 마시고요. 요거는 꼭 계속 예. 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한보람님께서 부사님께서 예. 틱톡커였던 걸로 알고 있었다고. 아 틱톡커였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니까. 몰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강병주 씨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족발 판매하셨던 것 같은데. 자 출가하기 전에요. 예, 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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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뭐 썩 제가 내키지는 않네요. 예. 6580님께서 예. 이거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예. 선생님.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그럼 우리 동생 쌍둥이 동생이 있고 아, 어렵네요.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윤성호 예. 씨랑은 예. 그 아. 형님이십니다 이분이. 예. 쌍둥이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예. 예. 헷갈리지 마. 여러분들 만들어주세요. 예. 예. 그나저나 이 극락왕생이라는 예. 그 이걸 음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음악 EDM이죠. EDM. 그냥 EDM으로 얘기하면 예, 됩니까? EDM 음악입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찬불가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예. 예, 예. 불교 EDM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불가 뭐 이렇게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전자불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불교 교리가 가사에 좀 들어가서 불교 EDM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불교 EDM. 예,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야, 그러면 불교 EDM 오늘 라이브로 좀 스님이 해 주신다 그래 갖고. 아, 예, 예. 원래
원래는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연락받은 제작진에서 장비를 이렇게 대여할 돈이 없다 그래서 예.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예. 뭐 최고의 방송이지만 예. 그 정도까지가 아직 좀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장비를 예. 근데 풀 장비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 아니, 조금 조명도 바꾸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원하시는 게 좀 많아서 예, 예, 예. 레이저를 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건 안 된다 우리 곽범 권사님 잘 만들어요 이렇게 시나리오 이런 거 잘 만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지금 할까요? 예예 예, 그럼 예, 지금 무대로 예. 좀 모시겠습니다 예. 예. 극락왕성입니다 뉴진스님의 제롤 위에 나갈진 예. 뉴진스님의 극락왕생 EDM 불교 EDM 야. 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신나게 듣다 보면 가사가 귀에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정말 예.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인생이 담긴 얘기들을 EDM 안에 싹 넣어놨습니다 자 오늘 뉴진스님의 예, 여러 가지 가르침 우리가 잘 받고 예, 여러분들도 행복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DJ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예, 노래만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 또한 지나가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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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나가리 다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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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고통을 이겨내며 극락왕생 자, 제 노래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클럽처럼 노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죠. 고통 물가가 올라가서 고통 내 주식만 떨어져서 고통 월요일이 빨리 와서 고통 체지방이 안 빠져서 고통 개톡을 안 읽어서 고통 친구가 잘 나가서 고통 미래가 안 보여서 고통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고통을 이겨내며 극락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여기가 극락입니다. 자, 노래 이어서 한번 갈까요?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한 곡 더 갈게요. 아, 가요? 바로 이어서요. 바로 가겠습니다. 스님 숨이 많이 차시는데요. 자, 일어나십시오. 예. 또요.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는 노래 나옵니다.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래. 자, 합장 준비하세요. 네. 자꾸 합장 준비하고. 헬스 뛰어 하 불교 믿어 부처님 잘 생겼다 부처
불교 믿어. 부처님 잘생겨 부처해서 외박하는 날. 오빠 몇 살 관세음보살, 너는 몇 살 문수보살, 친구 몇 살 보살, 진짜 몇 살 지. 자, 따라하세요. 착한 생각. 합창 준비하면서 다시 헬스 뛰어 뛰어 뛰어. 자, 앉아서 앉아서 손 위로 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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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부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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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야,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라 그러셔갖고 갑자기 천주교가 된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제가 들은 건 아니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때 스님께서 그 해외 행사 가셨다가 부처 핸섬 뛰시다가 본인이 종아리 근육 파일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헬스장에서 그거는 해외가 아니라 제주도. 아, 제주도 행사. 아, 작년에 네. 제주도에서 몸을 안 풀고 갑자기 예. 부처 핸섬 뛰셨다가 하다가 섬유가 조금 찢어지시는 일이 살짝 예, 있어요. 뭐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뛰셔야 되는데. 아, 일단은 많은 우리 중생들이 예. 즐거워 기뻐한다면 제 몸이 예. 부서진들. 네네. 예. 목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행사도 많으신가 봐요. 지금 대구에서 제가 올라왔어요. 어제 그 대구에 있는 향락에 빠진 예, 클럽에서 노는 우리 어린 중생들을 구하시러 예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예. 네네. 근데 문자가 지금 예. 난리래요 진짜 중생들이. 예,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생들의 문자 김영훈 씨. 이거 조계종에서 허가해 준 게 맞아요? 요 염주를요 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직접 주셨고요. 그리고 진우 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헤드폰을 또 왜냐면 선물을 예, 선물. 우리 MG들을 정말 편하게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라 해서 진짜 큰 역할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근데 그에 반면 좀 다른 걸 느끼신 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박가연 님께서 예. 파묘 같아요라고. 네. 파묘요 하고 이제 바로 추시는 그 파묘를 안 봐서 제가 아, 예, 제 무서운 거 싫어합니다. 예. 윤혜영 씨 앞에 줄 검은 옷 입으신 분 울면서 합장을 하시네요. 여기 앞에 계신 너무 웃긴가 네. 봐요. 네. 여기입니다. 네. 예. 네. 유경은님 문자는 한번 스님께서 직접. 예, 회색 도포 안에 두르고 있는 흰 티 혹시 명품 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예, 향원섬이라는 곳에서 예, 네. 예, 저한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예. 아, 승복 만드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근데 많은 중생들이 하나만 걸려라 하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떤 걸 걸려요? 걸리봅니까? 왜 자꾸 걸리라 그래요? 걸리봅니까? 이런 얘기 너무 코미디언 같았습니다. 네네. 아, 제가 쌍둥이 동생이 또 끼가 있으니까. 예. 네. 자, 주말에 연등회가 있었는데 그 대미를 우리 뉴진스님께서 예. 장식하셨는데 연등회 개최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렸대요. 야,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날? 지금 올해 계속 모든 게 다 최초입니다. 불교 박람회 4월 달에 있었던 것도 그때 최초로 많은 작년에 비한 3배가 많은. 이야. 뉴진스님 때문에? 아, 저 때문은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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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준비하신 여러분 때문에 오픈런 불교 박람회인데 오픈런 하는 거 처음이었다고. 입장하는 데 2시간 걸렸고요. 와. 그리고 80%가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고려 시대 이후에 불교가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바로 뉴진스님 때문 아닌가. 그렇죠. 예전에 신라 시대 때는요. 네. 불교가 굉장히 힙했습니다. 맞아요. 모든 트렌드를 다 우리 그 불교의 스님들이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고려 후기 전까지는 예. 불교가 엄청 흥했다가 이제 그렇죠. 뒤에 이제 조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군요. 역사도 다 공부를 하셨나 봐요. 네? 역사를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했다고 하는 게 좋겠죠. 아, 예. 불교가 어느 순간부터 탄압을 조금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 그랬던 거죠. 예. 네네. 고려 예. 후기부터 아마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그 저 전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원효대사의 재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댓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물은 해골물만 이렇게. 아니 그 원효 해골물하고 다시 원효대사님께서 연불에다가 음유를 넣습니다. 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아 예. 진짜로. 예,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원효대사님의 그런 큰 가르침 같은 것도 저는 뉴진스님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 복불복으로 집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흙탕물 같은 거 놓고 불을 끈 채로 몇 개 드셔보시고 네, 느끼는 네. 점도 좀 말씀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살이가 나갔어. 살이. 살이 예, 살이 그렇죠. 예. 살이 나갔습니다. 예, 우리 정지훈 씨, 스님 운동화 명품 같아요. 아, 운동화 걸렸네요. 운동화. 하나는 아닙니다. 운동화 인색. 예, 명품 아니. 예, 줄무늬색. 이거 뭐 브랜드 얘기할. 아,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쓰는 거.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저기 뉴진스님 지금 얼마나 화제 중심이면 기사가 예, 예, 났습니다. 예예 예, 뭐라고나. 뉴진스님 뉴진스 알고리즘 노렸냐 지적에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뜻. 예예예 예, 예, 예. 기사가 떴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저는 뭐 뉴진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노린 건지 아닌지 그런 건. 뉴진스님이 제일 원하는 무대는 뭡니까? 뉴진스와 함께 콜라보 무대입니까? 아이 제가 어떻게 그런. 저는 제일 원하는 무대는요. 네. 모든 예, 불교를 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예. 분들이 모든 모인 곳 그곳에서 하는 무대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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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가장 어려워하시네요. 예? 이분들이랑 잘못하면 제가 한 발 갈 수가 있어요. 박봉 거사님. 우리 오래 보고 싶나요? 예, 예, 예. 오래 봐야죠. 네, 네, 그렇죠. 오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설태환 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뉴진스 님 행사비는 무료인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걸 우리 쌍둥이 동생. 아, 동생이 윤성호 씨가 아, 우리 윤성호 씨 욕심이 많아요. 아, 예. 스님이 행사를 하고 윤성호 씨가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욕심.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와. 행사비에 관해서 전혀 상관하고 우리 윤성호 씨가. 아, 그러니까요. 예, 쌍둥이 동생. 그러면은 지금 스님이 버는 돈으로 윤성호 씨가 고기 먹고 그런 건가? 헬스장 앞에 불고기집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헷갈려 가지고 누가 나온 건지. 아, 그 예. 그렇죠. 윤성호 씨가. 아, 그 윤성호 우리 쌍둥이 동생이. 네. 예. 하라고 저는 냅둡니다 그냥.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 예. 광고 듣고 와서 예, 일단 예. 빨리 광고야. Here we go. 자,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지금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뉴진스님. 아, 바쁘신데.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예. 간단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불교 교리에 있는 말인데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란 뜻은요 영원한 건 없다. 이 세상에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고 못 나간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어차피 영원한 건 없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다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항상 예, 긍정적으로 예, 잘 견디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멋진 말씀이시네요. 언제 다시 모시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